안녕하십니까. 예, 락산 도비결입니다. 예, 오늘 그냥 사실은 제가 이제 4주에 공망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전 내용들도 보면, 예, 예, 공망, 예, 공치고 망했다 이런 의미인데, 예, 공치고 망했다는 게 이제 어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태양계 별들이 공전과 자전을 해요. 공전과 자전을. 예, 우리가 이제 일지를 보면 열흘마다 궤도가 바뀌어요. 열흘마다. 열흘마다. 내가 이렇게 궤도를 돌고 이렇게 별이 돌아요. 서로 이제 어떤 영향권에 같이 있었는데 이게 열흘이 되면 이 궤도가 이렇게 돌다가 어떤 얘하고 서로 영향권이 미치지 못하는 궤도로 바뀌는 걸 얘기해요. 공망이라는 게 어떤 서로 상호 이게 상호 작용력 만유인력이라고 그래서 상호 작용력이 작동을 하는데 서로 두 별들 간에 작용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망이라는 게. 근데 왜 공망을 그렇게 알려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 지금 이제 올해가 갑진년부터 10년간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그래서 예? 갑진궤도라고 그래요. 이게 갑진순. 예? 갑진순. 갑진순으로 이게 10년간 돌아요. 10년간. 이게 이제 목성이 이제 어쨌든 태양계 별들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크기가 멀긴 멀어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개축 이렇게 돼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묘공망이라고 외운단 말이에요. 인묘공망. 예. 예. 이걸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인묘공망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갑인을묘공망이라고 외워야 돼요. 갑인을묘공망. 갑인을묘공망이라고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묘가 공망, 땅, 지지가 공망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간에 갑을이 있으면 무조건 공망이에요. 이 밑에도 보면. 제가 이제 또 여기 보면 갑인을묘잖아요. 그럼 갑인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얘는 갑인순궤도예요. 얘는 어떤 저 또 자기만의 갑인순궤도라고 영향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뭐예요? 자축이면 얘는 갑자순이라는 거예요. 궤도가 바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럼 아, 쟤는 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가 죄송합니다. 열흘을 이렇게 살아요. 만약에 열흘씩 가잖아요. 그럼 무신 기후 열흘 살고 갑인 을묘가 와요. 근데 무신 기후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얘하고 이렇게 공망충이 되는 거예요. 갑인은 무신하고 공망충이에요. 기후하고 을묘가 공망충이고요. 그럼 갑인하고 무신이 공망충이라는 건 뭔가 무기가 있다는 건 무슨 공적인 결과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기로서. 공망충은 이제 어떤 영향권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 맞으면, 아, 본질을 잘 못 나, 무토는 이제 쓰임이에요. 기토는 본질이고, 아, 쓰임과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네. 그럼 인신충이잖아요. 그럼 인은, 아, 이론적인 것과 신은 기술적인 거니까 어떤 이론적인 거,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인이 고칠 수 있는 공망이라고 그러고요. 고칠 수 있는 공망.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 잘 몰랐네, 그거. 나 그, 예? 그 소린지 몰랐어.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고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쳐라. 기후하고 을면은 고칠 수 없는 공망충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려라 이래요. 고칠 수 없으면 버려라. 만약에 을이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월주에서 공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이 쪄서 못 입겠어. 그럼 나는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죽거나 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뭐야 의류수거함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을묘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망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갖다 입잖아요. 이게 일주공망 같은 경우는 뭐 섹스공도 들어가지만 음식이 돼요. 아, 나는 좀 썩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마내기를 버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뭐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그거 오빠, 엄마 그거 왜 버려? 이렇게 하고, 그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요리해서 쓴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버리는데, 누군가는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을이나 경이 같은 글자라고 얘기하지만 경금이 원자재예요. 우리가 분리수거, 재활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혀 못하면 버리죠. 근데 이제 뭐 취두부나 이런 상한 음식도 요리에 맞게 해서 뭐 이렇게 삭혀서 먹어서 해가 없으면 그 요리로 바꿔서 하잖아요. 누군가는 냄새도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그 냄새가 좋고 중독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홍어 삭히는 것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공망이란 건 그런 의미예요. 나한테는 공망인데 누군가는 고쳐 쓴단 말이에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 나하고 안 맞더라 그래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다시 고쳐서 쓴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을 자르는 게 갑신이에요. 갑신계도라고 그래요. 갑신. 뭔가 자르고 부러뜨리고. 그것도 공망이에요, 공망. 근데 왜 그렇겠어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공망은 별게 아닐 수도 있고, 별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인묘가 공망이니, 대부분 일반 명리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궤도가 얘는 갑자순 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호술 궤도고 얘는 갑자순 궤도거든요. 궤도가 60갑자가 묶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을 이렇게 자축공망이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갑자 을축공망이라는 거예요. 천간에 갑오, 내가 갑오가 있어. 갑오가 공망이에요. 어디에서? 갑신순 궤도에서 공망이에요. 내가 을축이 있어. 어디서 공망이에요? 갑인순 궤도에서 공망이에요. 이 무호하고 기미가 공망충이에요. 을축은 기미를 만나면 안 좋죠. 어디서 만나느냐요. 그럼 무토와 기토가 공망인 이유는 무토는 쓰임이에요. 공적인 쓰임. 기토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쓰임과 본질을 잘 몰라서 충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다 인호술 신자진 운동성이라 공적인 공망이라고 그래요. 왜? 인호술 신자진 자체가 공적인 운동성이거든요. 을병무 신임무 운동성이니까. 물론 이제 사적인 공망도 있어요. 근데 다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무도 다 충미가 공망이네, 뭐가 공망이네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공망이 아닌데 공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지 환경에. 네. 천간에 갑을이 있으면 네, 공망입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들은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아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새로 가입한들이 자기는 어디가 공망이라서 했는데 답답해서요, 사실은.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